빛의 파장은 극자외선에서 원적외선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펜토초 레이저는 대부분 하나의 파장을 갖는 다른 레이저와 달리 존재하는 모든 빛의 파장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편이 펜토초 레이저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편입니다. 맨 위에 패턴이 펜토초 레이저로 새겨진 패턴이고요. 아래쪽 패턴이 CO2 레이저로 새겨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패턴이 그 열원인 인두 500도시에 해당하는 인두로 만든 패턴입니다. 옆면에서 보시면 CO2 레이저도 레이저지만 이렇게 패터닝을 하게 되면 깊이 파여서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 펜토초 레이저는 거의 데미지도 입지 않고 전기 전도도도 가지고 있는데 전기 전도도도 CO2 레이저로 만든 거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요약드리자면 펜토초 레이저는 미세한 패턴을 가공을 하면서도 깊이 방향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기 전도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래핀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레이저입니다.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빠른 것이 펜토초인데요.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미세한 작업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BTS 멤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니, BTS 멤버는 왜 그려놨어요? 이렇게 좀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 디자인으로도 전기가 통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나무 조각 위에 펜토초 레이저로 만든 세밀한 패터닝. 과연 전기가 통할 수 있을까요?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고 전류를 통하게 하자 연결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사실 디자인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희는 효율에 따라서 이렇게 코일 디자인으로 센서를 만들 땐 제작을 하고 이제 히터를 제작을 할 때는 검은색 정사각형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디자인을 합니다. 펜토초 레이저의 연구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진가는 노벨상 수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999년 펜토초 레이저 총을 개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죠. 6년 후에는 펜토초 레이저로 정밀 분광학을 개발해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엔 우주의 중력파 관측에도 성공했는데요. 펜토초 레이저, 미래 혁신 기술로 꼽힐 만하죠. 펜토초 레이저는 광학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연구 논문도 많은데요. 그는 펜토초 레이저 논문이라면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예, 이 저널들이 광학 쪽에서 유명한 저널인데요. 대략 대표적인 5개 저널 정도에서 한 달에 한 1,000편 정도의 논문이 나오고요. 그중에 펜토초 레이저가 현재 이제 재밌는 분야다 보니까 한 30% 정도의 논문이 펜토초 레이저와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0편 정도 논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중요한 그 트렌드들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올라온 논문만 무려 18,000개가 넘는데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는 뜻이겠죠. 김영진 교수 역시 펜토초 레이저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펜토초 레이저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측정 응용, 가공 응용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나무와 같은, 나뭇잎과 같은 이런 자연 유래 재료들, 폐 재료들을 활용하는 쪽에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핫클릭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